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2020년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열린과 동시에 새로운 또 뭐가 열렸습니까? 새로운 10년이 열려 있습니다. 20년, 20년대, 10년의 시간이 또 우리에게 열렸어요. 저는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10년 동안만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산다면 분명히 하늘에 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그 이상을 보지 마십시오. 또 우리는 짧게는 올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예, 오늘 새해 아침에 우리 첫 안식일에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7절까지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적으로 십자가 상에 예수님의 일곱 번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좀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상에서 어머니와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어떻게 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상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이 말씀들은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업을 가장 요약해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이 세 번째의 이 말씀은 어머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지금 이 순간은 가장 그 육체적인 고통이 가장 심각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십자가 이렇게 살피다가 누구를 보게 되는 거죠?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보았습니까? 네, 물론 이모도 보고 막달라 마리아도 봤는데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어머니와 제자를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좀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누구와 누구를 봤다고요?
어머니와 제자를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와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우리의 십계명 중에 다섯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이것이 십계명 중 다섯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다섯째 계명이 또 재미가 있네요. 여러분, 이 다섯째 계명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임종하시면서 이 다섯째 계명을 특별히 강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조금 전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 십자가를 구덩이에 탁 세우고 그 통증이 그 손과 발이 찢어지는 통증을 견디면서 눈을 뜨는 순간에 어머니를 보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지금 계속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 아닙니까?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십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누구한테요? 제자에게 어머니를 의탁하는. 예, 그렇게 이 말씀이 바로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시대소망 752페이지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752페이지를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주위에 있는 군중들을 둘러보시다가 하는 문단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주위에 있는 군중들을 둘러보시다가 그 중 한 사람에게 눈을 고정시켰다. 십자가 밑에는 그분의 어머니가 제자 요한의 부축을 받고 서 있었다. 그녀는 자기 아들과 떨어져 있을 수 없었다. 끝이 가까웠음을 알고 요한은 그녀를 다시 십자가로 데리고 왔다. 숨을 거두려는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셨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얼굴과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았으며 그 위탁을 받아들였다. 예, 꼭까지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위의 군중들을 이렇게 둘러보셨는데 그냥 둘러보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모친을 찾으신 겁니다. 예. 그 중 한 사람에게 그분의 눈은 고정되었다. 이 어머니는 그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에 그 못을 보고 거의 기절을 했습니다. 쓰러졌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어머니를 데리고 잠시 좀 이렇게 십자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어머니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아들의 모습에서 그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나로 하여금 예수에게 데려 달라고 부탁을 해서 다시금 이 마리아는 그 십자가 밑에 이제 와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의 고통을 안고 지금 예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기억하신 겁니다. 이 순간에 어머니가 나를 통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실까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간단한 말씀 속에는 어머니께 담긴 말할 수 없는 그 효도와 그 어머니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애정을 가지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예수가 돌아가시면 사실은 이 마리아는 모실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이외에 동생을 낳았다는 어떤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와 그의 동생들이 왔다 그랬는데 그것은 번역상의 잘못입니다. 형제입니다. 브라더린. 전혀 어떤 동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형제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전처의 그 형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누구에게 의탁하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요한. 제자에게. 참 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님도 사랑했지만 요한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멀찍이 따라가지 않았고 자기가 제자라는 신분을 숨기지도 않고 예수님을 바짝 따라갔던 제자는 유일한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는 십자가 곁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그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그는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멀찍이 멀리서 가슴을 치고 있었지만은 이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에게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의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계속 한번 봅시다. 받아들였다. 그는 예. 그는 즉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때부터 그녀를 친절히 봉양하였다. 오, 진정 많고 사랑 많으신 구주께서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민 중에서도 어머니를 몹시 염려하셨다. 그분은 어머니를 안락하게 모실 만한 돈이 없었다. 요한이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고 있었으므로 그분은 자기 어머니를 귀중한 유산으로서 요한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곧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부드러운 동정을 그녀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따라서 하늘의 위탁으로 그녀를 받아들인 요한은 큰 축복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사랑하던 주님을 항상 생각나게 하였다. 예, 고까지 다 보겠습니다. 어머니를 모실 만한 돈도 또 어떤 뭐 집도 아무것도 어머니를 위하여 이 예수님은 준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한 제자를 그 어머니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 요한은 어머니를 모시도록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요한의 이 요한은 예수님이 부탁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어머니를 자기가 모시고자 마음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요한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이 요한은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심으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는 동안 요한은 누구를 기억할 수밖에 없을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마리아 예수님, 마리아 예수님.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모심으로 인해서 요한의 믿음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사랑하는 주님을 항상 생각나도록 하였다. 그렇게. 여러분 이거 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수님만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생활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를 모시면 될까요? 예수의 어머니를 모신다면. 여러분, 이 마리아는 이 지상에 살았던 인간들 중에는 가장 확고한 믿음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십니까?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아이고,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냐 하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성령이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 마리아는 뭐라 그랬어요?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축복만 주는,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뵈었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면서도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믿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처녀가 홀로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그 일이 이루어지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뭐만 믿는 믿음? 말씀만을 믿는 믿음을 누구만이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마리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도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을 아무도 성경상에 가진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마리아가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지기도. 여러분, 그 믿음의 여인을 모시고 있는 요한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이겠습니까? 자, 그 밑에 효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범은 또 한 번 보세요. 효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범은 어두운 세대를 밝은 빛으로 비춘다. 거의 30년 동안 예수께서는 매일의 일과를 수행하심으로 가사의 짐을 나누어 지셨다. 이제 그분은 마지막 고통 중에서도 슬퍼하는 홀어머니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잊지 않으신다. 그와 같은 정신이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저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그들을 부양하는 것이 신앙의 일부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자들은 반드시 저들이 부모에게 사려 깊은 돌봄과 부드러운 동정을 주게 될 것이다. 예, 꼭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모든 말과 행동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뭐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모범입니다. 예, 이것은 반드시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야 할 정신자세다.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의 308페이지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서 6장 2절에 먼저 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느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다음에요.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예,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되 어디서 공경하라? 우리가요, 말씀과 입에 대는 것 이외에는, 말씀과 입에 대는 것 외에는 부모의 말을 거역할, 공경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이에요. 부족한 선지자 있는 말씀 308페이지에 있는 말씀 하나 볼게요.
사도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한다. 잠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땅에서 오래 살리라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며 이 세상이 죄의 저주에 해방될 때 이 땅에서 그들이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약속을 동시에 주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단순한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산다는 그 말의 의미는 어디까지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을 동시에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째 계명은 영생에 대한 약속과 동일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대단한 축복, 영생의 축복을 동시에 주셨다. 그렇게 본래 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 의미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연회신에 있는 말씀, 교회증언 2권 80페이지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것은 어려서나 젊어서나 중년이 되어서나 노년이 되어서나 구속력이 있다. 여러분, 부모에게 언제까지만 순종하면 될까요? 어릴 때만 순종하면 됩니까? 어릴 때만 부모를 순종해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어릴 때나 젊어서나 중년이 되어서나 늙어서도 그때까지도 어머니가 살아 계신다면 어머니를 어떻게 하나? 공경하라. 그럼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우리는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될 때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엄숙한 의무는 모든 아들, 딸들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주께서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땅에서 그들의 수를 늘리는 조건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그냥 지나칠 정도로 무가치한 주제가 아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말세에 가장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뭐 하지 않냐면 공경하지 않고 거역한다. 이게 특징.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보내는 기별 331페이지에 보면은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들 중에 속해 있노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 많은 사람들은 다섯째 계명을 등한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를 보면, 여러분, 사춘기만 되면 왜 그렇게 아이들이 부모를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는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다섯째 계명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계명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풍성한 축복이 그들에게 성취되지 못한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그들의 행실과 성격을 개혁하지 않은 한 그들은 영원히 그할 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그할 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떤 조건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경우 이외에는
공경하라.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은 기대할 수 없다. 예? 그러면서 와이프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여, 그대들은 영생을 원하는가? 그러면 그대들의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라. 만일 그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지 못한 허물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지난 날을 상환하기 시작하라. 그대들은 이 밖에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없으니 이는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은 곧 영생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 여러분, 우리 부모를 공경하도록 합시다. 참, 이거는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 있는 계명. 교회 증언 3권 231편.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요즘 아이들이 나이 많은 분들을 굉장히 이 존경하는 마음이 거의 없는 것을 오늘날 이 세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부모도 공경해야지만 연로한 노인과 나이 많은 어른들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가 정말 두렵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심, 존중심, 연로한 노인들에 대한 존중심 전혀 없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으로 부모님을,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형평상 잘 행동으로 잘 모시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존중과 정말 공경하는 마음은 아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이 많은 분들요, 우리 참 말이나 행동에 존경을 잃지 말아야 돼요. 예, 사랑해야 됩니다. 예. 가정과 건가 361페이지에 보면 아들과 딸이 되어 부모를 외인의 손에 맡겨 돌보게 하는 것을 즐겨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부모를 누가 모셨습니까? 자식들이 다 모셨습니다. 요즘은 부모들을 어떻게 하죠? 나이 많으면 다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요양원.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쓸쓸하게 그 노후를 보내다가 슬픔 중에 잠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지만 여러분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가 연로할수록 더 가족과 함께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없죠. 마찬가지로 나이 많은 노인이 되면은 역시 가족들의 동정과 사랑이 가장 필요로 할 때입니다. 그때 그 노인들을 다 어디 갔다 놔버리면 밥이나 먹고 그냥 사는 그런 곳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희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부모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를 돌보는 의무를 면제시켜 주지는 않을 것이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 우리 선지자가 참 너무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복받으려고 하는 건, 여러분,
허황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꼭 물질적으로 복, 그것만이 복입니까? 여러분이 물질이 주는 축복은 오히려 축복보다는 저주가 더 많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 현상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세요. 물질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축복은 별로 없습니다. 약간의 편리함 이외에는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은요, 마음의 평화와 위로와 사랑입니다. 자녀들이여, 연약하여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그대의 부모가 만족과 화평과 사랑으로 충만한 만년의 생애를 보내도록 해드려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이 그대들에게 친절과 사랑과 자비와 관용의 말을 듣다가 무덤으로 내려가도록 해드려라. 여러분, 우리 연로한 노인들을 그렇게 모셔야 합니다. 부부들을 그렇게 모셔야 돼요. 정말 자녀들의 따뜻한 사랑의 말과 친절의 말을 들으면서 무덤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연세 많은 우리 할머님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우리 유집사님하고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 보면 항상 그렇게 참 제 어머니를 기억나게 하고 늘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으로는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존경합니다. 예. 자,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일을 실제적으로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그런 고통 중에 돌아가실 때에 자신의 고통만 하더라도 어머니를 생각 안 한다고 누가 예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도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위탁한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 살아남는 이들 22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요거는 제가 좀 읽어야 되겠네요.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교훈하신 것은 효성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에게 교훈한 게 효성. 예수는 슬픔이 넘치는 어머니의 얼굴과 요한의 얼굴을 내려다보셨다. 그리고 모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한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셨다. 요한은 예수의 말씀과 자기에게 위탁하신 신성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슨 의무라고요? 신성한 의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의무다. 여러분, 신성한 의무를 잘 수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안식일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주신 것을 인하여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신성한 의무를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아주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이 요한은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까? 아, 이제 영적인 어머니가 또 하나 한 번 생겼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갑절로 지금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 어머니가 좀 계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어때요? 우리에게도 영적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에 가면 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누구를 한번 소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도 어머니를 소개해 줘야죠.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여러분, 어머니 모르고 계시네요. 우리에게도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요한에게 특별한 축복의 어머니를 소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 사업을 마칠 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또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의 사업을 마칠 때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어떻게 했습니까? 맡겼습니다. 어머니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에게 맡겨진 어머니에게는 열두 제자들의 공통 어머니의 어머니입니다. 요한에게만 어머니일까요? 제자들이 함께 섬기는 어머니가 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지상의 사업을 마칠 때에 제자들에게 영적 어머니를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사업을 마칠 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뭐를? 어머니. 영적 어머니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찾아봤어요. 우리에게도 어머니가 필요한데. 예? 자, 우리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 4장 24절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읽으시랍니까? 이것은 비유니부터 읽었어요.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예.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을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예, 뭐라 그랬어요? 종을 낳은 자라. 예, 여기 보니까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이 땅에는 예루살렘이니 자녀들로 종로를 하고 오직 위에 있는 뭐는요? 예루살렘. 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너희의 뭐라? 어머니라. 여기 어머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새 하늘 예루살렘이 우리의 뭐라고요? 어머니라.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 어머니의 말을 듣기만 하면 새 예루살렘 교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여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두 여자는 두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가도 교회예요. 예루살렘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요, 하갈은 종이에요.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종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종이 되고. 누구만이? 예루살렘. 사실은 옛날에는 예루살렘이 진짜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을 누가 지은 성전이에요? 솔로몬은 누구 후손이에요? 다윗. 약속의 후손 아닙니까? 아니. 약속의 조상은 누굽니까?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이죠. 네. 그 자손의 가장 핵심적으로 그 말씀을 첫대를 잘 간직해 온 그들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교회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예루살렘은 어떤 교회였어요? 참교회였습니다. 하갈은요,
아가는 약속이 없는 교회였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예. 이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여자는 두 교회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종노릇하는 여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참교회고 자유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니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만 진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만이 뭐냐고요? 자유자다. 진짜 자유자고 우리의 뭐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자 이제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명이 있었죠? 사명 중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돌아가시고 50일 만에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땅에는 뭐가 탄생했습니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나오디게아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잘 일곱 교회 시대를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시점에 하늘에 있는 교회만 자유자요 우리의 어머니라고 할 때는 이 땅에 있는 자는 다 뭐라고요?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형편이 어떻게 되어버렸다는 말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자유자입니까? 종입니까? 확실합니까? 모든 일곱 교회가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였죠. 그런데 종이 됐어요. 이제 자유자는 어디에 밖에 없다고요? 하늘에 있는 세루살렘만 교회만이 자유자다. 그런데 그가 너희들의 뭐라? 어머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어머니는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셨다고 말입니다. 참교회, 참어머니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있는 교회만이 오류가 없는 어머니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야말로 완전한 흠과 점이 없는 그런 교회라고 말입니다. 그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교회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하늘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갑니까? 흠과 점이 없는 그 교회를 공경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그 교회를 공경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을 준비하는 것이 그 교회를 공경하는 그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자, 예내신을 좀 읽어드릴까요? 시드소망 640페이지에 보면 구주께서는 슬퍼하며 시험당하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당신의 귀중한 생명을 바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뭐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은 시험을 당하여 슬퍼하는 영혼들을 돌보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다. 누구의 역할입니까? 어머니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돌보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계시 가운데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최후의 남은 교회. 그 남은 교회가 바로 또 내가 보니 보라 시온산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사도행전 591페이지. 그러면 최후에 승리할 남은 교회는 어느 교회라고요? 13만 4천. 그 교회가 우리의 뭐라? 어머니다. 그들의 그 어머니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어머니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그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분이 부모니까요. 그분이 부모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부모가 자식인데 말하면 자식은 순종해야죠. 우리가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흠과 점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게 우리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공경해야 되죠. 이 말을 공경하는 자들은 14만 4천인의 인을 받고 어디에서 살게 될 겁니까? 그 성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들은 14만 4천인이 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한번 생겼는데도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런 어머니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있는 어머니들, 이 땅에 있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자, 저 유대교회도 옛날에 이 땅에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뭐였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천주교회도 이 땅에 과거에 우리 어머니였고요. 개신교회들도 우리 어머니였고요. 재림교회도 우리 어머니였고요. 또 뭐 그 개혁운동이나 18장 1, 그 1, 2절을 가르치던 그 교회들도 우리 어머니인데 그들은 얘들아 너희는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지를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제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이 땅에 있는 어머니들은 종이에요. 완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누구의 종이 되어버립니까?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과거에는 괜찮았어요. 완전한 진리가 전파되기 전 과거에는 그들이 어머니로서 충실했어요. 그러나 완전한 빛이 왔는데도 완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 종의 신분이 될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제 너희의 어머니라. 예수님이 지상사업을 마칠 때 제자들에게 그 믿음 좋은 어머니를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아멘. 여러분이요 하늘의 주님의 사업을 마치기 바로 직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하늘 예루살렘의 귀한 완전하고 흠과 점이 없는 그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그 교회에는 흠과 점이 있는 자는 들어갈 수 없으니 너희들 이 믿음을 가지라고 그 어머니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하늘에. 예. 다행스럽게도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늘에 있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직도 어디에 있는 어머니 땅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유대교에서 아직도 저 천주교에서 아직도 저 개신교에서 완전한 교회는 하늘 그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흠과 점이 없는 생애를 살아야만이 14만 4천이 될 수 그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어머니 여러분 그 어머니를 우리는 공경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은 하늘에 들어갈 생각을 결단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영적 어머니를 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새 하늘 예루살렘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는 자들은 결코 14만 4천인의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보암 상권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지상에서 이 지상의 교회에서 하늘에 있는 교회에서의 큰 재회를 위하여 예비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하늘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늘 교회는 완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과거의 모든 어머니들이 아이고 우리 인간들이 연약한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지 요것까지밖에 가르치지를 못해요 아직. 그런데 오직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교회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신자들이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늘에 있는 교회의 참된 상징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늘 교회는 주인공들이 이 땅에서 흠과 점이 없는 자들이 들어가서 살 곳이요 그들이 그 교회에 뭐가 될 것이다?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하늘에 우리의 어머니를 보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이요 2020년 이 한 해 동안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어머니의 그 교훈과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영적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새로운 10년의 또 하나의 세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이 참으로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아버지여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첫 안식일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먼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올바르게 공경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효도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아버지여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님들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마음과 뜻과 모든 생애를 다 기울여서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모든 것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생애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충성되고 효도하는 저희 자녀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은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영적 어머니를 준비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그 어머니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흠과 점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아들여 정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 어머니의 음성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이 새해는 우리가 더욱 주님의 영광과 품성을 담고 정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여 참으로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 또 참회들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원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로 다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주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